동생을 만났다. 파치가 서면역 도착. 저기 뒤에 롯데백화점이랑 롯데호텔이 있습니다. 371사 여기다. 저는 체크인을 했고 어떻게 하는 거지? 짜잔. 화장실 그리고 싱글 침대 두 개. 오, 나름 뷰가 좋은 걸? 시티뷰? 이렇게 체크인을 했고 여기는 롯데호텔이고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동생이랑 나름 약간 호캉스를 즐기기 위해서. 저기가 야외수영장인가? 수영장도 포함인 그 시기였기 때문에 수영장도 갔다가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럼 또 이따가 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은 쪽이 있었다고 한다. 수영장 진짜 오랜만에 가는데 나. 짜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수영복 가져왔어요. 아 근데 이제 살쪄가지고 약간 이런 위에 비키니랑 요거는 밑에랑 그래서 이걸 샀었지 내가. 아 나 이거 있어. 이것을 입고 가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음. 근데 이거 필요 없어. 방수되는 폰이라서. 넌 필요하지? 난 방수되는 폰이라서 이런 거 필요 없어. 요즘에는 그런 게 유행이니? 할머니가 수영복을 입었다. 수영복을 입었는데 조금 민망스러우니까 위에 래쉬가드 입을 거예요. 수영장에 왔다. 이렇게 일반 카메라였다가 여기 옆에 광각 버튼을 누르면 되게 넓게 초광각으로 뒤에 수영장까지 다 보이는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냥 찍은 셀카였고 광각으로 찍으면 이렇게 뒤에 잘 보이는 그런 장점. 이제 수영장으로 들어갑시다. 머리를 묶어야 돼요. 발 셀카. 아 재밌겠다. 깊어. 되게 깊어. 나 수영 못해. 아까 찍은 요거를 지하 앞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오 싸이월드 느낌 나진 않냐? 지하 앞으로 만든 나의 발샷. 좀 더 놀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놀이를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드디어. 사실 낙국새는 먹어본 적이 있긴 해요. 한 2년 전? 근데 이제 동생은 안 먹어봤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중에 그래서 낙국새도 먹고 체크리스트도 체크할 거예요. 저 체크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낙국새 볶음이랑 사리를 뭘 추가해? 당면 하나 추가합시다. 사실 근데 이 집은 맛있었어 근데. 근데 낙국새 먹어달라는 사람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먹으러 왔습니다. 밑반찬이랑 네. 새우랑 곱창이 맛있더라고. 갑자기 게임장에 들어왔다. 진짜 어려워. 재밌겠다 근데. 야 이거
다시 들어와가지고 좀 쉬고 있다가 오늘 먹은 낙곱새 사진을 예쁘게 찍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오늘의 음식 일기를 쓰고 쓰면서 마무리하면서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약간 졸려요. 아까 찍은 사진 이 사진을 가지고 펜으로 꾸며서 음식 일기를 한번 써볼게요. 짜잔. 저는 씻었습니다. 이제 잘 것입니다. 야경이 예쁨.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요즘 많이 듣는 노래 2. 야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하는 중. 오늘 아침 이거 짱 맛있음. 이거 먹었냐? 아니 맛있어? 응. 뚜뚜뚜 이 노래를 틀어놓고 준비하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급박해지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죠. 준비 끝!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맡기고 돌아다닐 겁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소품샵도 많이 다닐 거예요. 소품샵 엄청 많이 추천해주시고 카페거리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전포동에, 그래서 거기 소품샵이랑 카페도 한번 털어볼 것입니다.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다 왔습니다. 본점이야 무려. 이거는 비빔밀면, 이거는 물밀면. 잘 먹게, 힘들어. 배 아파. 먹어보도록 하지. 돼지고스. 옛날에 밀면을 한번 먹어본 적 있거든? 기억이 잘 안 나. 한약 맛이 나. 네? 반 한약 맛? 나는 한약을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개인적으로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근데 만두가 진짜 맛있다. 저희는 전포동 카페거리 소품샵 쪽으로 왔습니다. 우와. 비빔밥 맞아? 누가 이거? 완전 지치다. 우와. 우와 엄청나네. 얘가 색감이 제일 낫잖아. 수영장 까먹었어. 체크하는 거. 수영장 갔고 여기는 별 한 스푼이었습니다. 여기는 딜라이트입니다. 다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외출 중이시네. 외출 중이시라서 마가린 상점부터 가자. 여기 약간
다 카페랑 소품샵이랑 모여있는 곳인 것 같은데 원래 마가린 상점이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막 거기 초상화도 그려주고 근데 초상화를 딱 신청하려고 하니까 그날 이미 끝났더라고. 일주일 전에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건 초상화는 못하고 그냥 구경이나 하러 가려고요. 마가린 상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마가린 상점. 빵이야? 마가린이니까?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살래. 귀여워. 살까? 원래 가기로 했던 모모치 앙버터 토스트가 유명한 곳이어서 꼭 가보고 싶었는데 꼭 일요일이 닫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전포동 카페거리에 있는 딴 커피집에 왔습니다. 이름은 도시농가 코페 도코에 가기로 합니다. 우와 우와 예쁘다. 여기 되게 있어 보이게 생겼다. 카페에 들어와서 바닐라 델라떼랑 더치 쇼페나랑 빵 하나를 시켰습니다. 이거 승인 언니 선물. 좋아할 듯. 이런 것도 샀고, 이거 마가린 상점에서 산 스티커들. 이쁘지 않냐, 이거? 이건 핸드폰 케이스. 마스킹 테이프. 짜잔. 짱 귀여워. 귀여운 복숭아. 오. 짠. 여기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컬러링북이 있어요. 컬러링북에서 도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찍은 걸로 도안을 만들면 이렇게 카페 모습을 컬러링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고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딴 도안도 있어요. 컬러링북 말고도 스크래치 아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스케치북에다가 검은색 닷이라고 이렇게 긋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소품샵을 다 가지는 못했고 마가린 상점을 다녀왔고 딜라이트는 주인분이 안 계셔서 못 갔어요. 그리고 이 앙버터 토스트는 먹지 못하고 그냥 카페만 왔네요. 저녁으로는 돼지국밥을 먹을 거예요. 나름 알차게 실천하고 있는 중. 커피도 먹고 좀 쉬다가 일기를 좀 나중에 써야겠어요. 이제 돼지국밥 먹으러 갈 거예요. 돼지국수. 국밥집 가는 길. 아, 여기야. 맛있는 녀석들 나왔어. 굉장히 중요하지, 맛있는 녀석들. 전 맛있는 녀석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돼지국밥을 먹으러 왔다. 돼지국밥을 시켰는데 다 섞어달라고 했어요. 섞어서 이렇게 순대랑 내장이랑 섞어서 순대장은 국밥 나왔어요. 밥이 말아서 나옵니다. 야, 밥을 해야 돼. 새우젓 쓰고 아몬드. 뭔가 돼지 냄새 안 나고 맛있는데 김치는 조금 맛이 없고 빼고는 다 좋았어. 약간 뭐랄까 밀가루 맛이 좀 나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맛있어. 돼지 국밥 끝. 자 이제 마지막 일기. 송정 돼지 국밥. 여기에 별점은 솔직히 3개 반. 짠. 좀 멋지죠? 이렇게 아까 닫은 데 빼고는
다 갖고 나름 이렇게 알차게 리스트를 다 갖고 여행 리스트랑 후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녔어요. 좀 정보가 전달이 됐길 바라면서 저의 1박 2일 부산 여행 후기? 부산 샘로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뭔가 정신없었지만 열심히 다녀봤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여행을 계획 중에 있으니까 또 다른 샘록으로 여행 샘록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저는 이제 짐을 찾아서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만나요. 안녕.